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민주권당 구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반민족 행위가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민주주의 말살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의 본색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여당인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국힘당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이 같은 망발을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이 3.1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 터지게 자주독립 만세를 외친 독립투사들, 개인의 안락과 가정의 평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애국의 충정으로 싸웠던 그 고귀한 삶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지요. 그런데 그 정신을 기리고 자기 삶을 실천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충남 서산 태안에 공천된 국힘당 성일종 의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드는데 앞장선자,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각종 약탈을 자행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인재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한 안중근 의사야말로 인재이고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위인 아니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야말로 정신 나간 망발입니다. 서울 동작을에 공천된 나경원은 어떻습니까?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여했던 자로 해방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망발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베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겠습니까? 인천 연수구 갑에 공천된 정승연은 한국 국민들이 일본의 피해의식,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는 비하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목숨과 삶을 바쳐 싸웠던 이들을 모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태,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도 심각합니다. 대구 중남에 공천된 도태우는 5.18 민중항쟁은 학살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북한이 개입하였으니 재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생존자들을 대놓고 욕보이는 이자가 2024년에 전두환 아닙니까? 도태우는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떠들고 다니던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는 어떻습니까?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이른바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으로 불리운 자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적경지역 주민들의 절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없애는데 가장 앞장에 섰습니다. 전쟁위기 조장에 앞장서서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을 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권영세에게 전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은 권영세, 자기 지역구에서 그 많은 국민이 죽어갈 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문제투성이인 국힘당 후보들이 넘쳐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친일 매구, 반민족 독재 세력이 국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국익훼손이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뭉개는 일입니다. 22대 총선, 윤석열 탄핵바람을 불러일으켜 이러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망언과 행동을 일삼는 국힘당 후보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낙선시킵시다. 탄핵바람이자 낙선바람이고 새 시대로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정화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용산에서부터 힘차게 싸우는 국민주권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앞장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열심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